그쵸. 그래서 그 조그마한 일본에서도 수십 종의 돈이 동시에 쓰였어요. 아, 그럼 달러의 시대를 산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렇죠. 각 국가와 지역별로 가면, 각 달러 말고도 쓰는 자기들 화폐뿐만 아니라, 로컬이 있죠. 로컬도 있다. 예, 그런데 비트코인 로컬은 아닌데 달러 시스템에 의한 로컬 화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은화나 금화를 기준으로 한 번들의 이제 종이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금이나 달러의 지위하고 비슷할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달러가 공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진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두운데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 미국에 의한 달러 기축 시스템에서도 오랫동안 미국 바깥에 화폐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 달러요. 예, 유로 달러는 이제 언어의 혼란인데요. 네. 유럽하고 관련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유로 유로 달러는 심지어 달러도 아닙니다. 달러요? 아니, 근데 이름이 유로 달러예요, 근데. 1960년대, 50년대부터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런던의 한 지구인데 네. 거의 자치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 자치구예요. 이 런던의 금융 자치구의 은행들이 소련과 중국의 달러 예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련과 중국이 달러로다가 무역을 하면 달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들도 무역을 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의 관할이 되는 은행에 넣으면 미국이 동결해 버릴 것 같아. 아, 그쵸. 이번에 푸틴 동결하듯이. 뺏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19세기에 제국주의하면서 신뢰를 지켰던 영국 은행이야. 아, 쟤들은 돈은 안 떼먹더라. 그렇죠. 영국 국가는 모르겠는데 영국의 은행들은 신뢰를 지켜. 아, 그게 또 그게 달라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영국의 은행들이 만든 자치시인 시티에 있는 은행에다가 소련하고 중국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영국은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쵸. 영국의 파운드인데 이건 달러잖아요. 영국 은행에 있지만 네. 영국의 육지에 있는 은행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본원 통화에 안 들어가요. 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할권이 없는 은행에 있는 달러 예금이란 말이에요. 달러지만. 그쵸. 미국의 영향을 안 받아요. 쉽게 말하면 연준의 이자율 영향을 안 받아요. 연준의 이자율을 발표하면 연준의 이자율이라는 게 바로 그 리저브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퍼져나가는 건데,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그 달러 예금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죠? 그쵸. 그렇게 모인 걸 유로 달러라 그래요. 그 유로는 이제 영국을 말하는 거고 달러는 진짜 달러였는데, 여기에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프랑, 엔화가 다 쓰여요. 아, 유로 달러처럼 그렇죠. 유로에다 유로프랑 그렇죠. 시티 오브 런던이 모이는 거기서 엔화로 은화 들어간 들어온 거, 저금. 마르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은 동문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 바깥에 있는 명동 사채 시장이 네. 국제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사채인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렇죠. 그렇게도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이게 얼마나 으쓸덜덜하냐면 네. 사실 우리가 학자금 대출인 전세 대출인 이런 모든 이자율의 기준 이자율이 많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준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니에요. 아닌가요? 리보금리예요. 리보금리가 뭐냐면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네. 서로 빌려주는 일일물이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도 있지만 그거의 금리예요. 그걸 매일 발표합니다. 리보라고 해서. 그걸 발표하면 그거에서 스프레드로다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우리가 잘 몰랐어요. 교과서에 돌아가는 게 돌아간 게 아니고요. 실제 네. 상인들이 돌린 돈이 유로 달러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달러 화폐의 그 어떤 유통 시스템 외에 굉장히 거대한 역외 그런 화폐 시장이 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지배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로 달러의 최대 예금주들은 국가 중앙은행들이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것들도 국가들이었어요. 야, 이게 뭔가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데요? 혼란스러워지죠. 네. 이렇게 큰 구멍을 놔두고 딴걸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욕조 안에 코끼리라고 하거든요. 욕조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네. 있는 거죠.
정보통신이 막 발전하면서 국가들이 계속 그 시장을 관할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가져가고 싶어. 그렇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각 국가들이 이해관계 다르니까 이게 합의를 못 하다가 최근에 텍스 해븐이 규제 받는다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구글이나 이런 데가 막 그런 여기에다가 뒀는데 이제 네, 맞아요. 같이 공동의 법인세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아일랜드가 반대 그런 거 있잖아요. 법 네.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쪼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런던이 지금 쪼였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리고 스위스도 다 명단 까기 시작했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아. 못 버티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압력을 아무래도 제도권은. 그렇죠. 못 버티죠. 그러면 그런 역외 금융으로 먹고 살았던 스위스하고 시티 오브 런던은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 일로 나 잘 꿀 빨고 있었는데. 그렇죠. 금고였으니까. 네. 다른 대안. 뭘 찾을까 애들이. 익명성이 있고 누군가가 수사를 하더라도 뺏어갈 수 없고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건 모르겠지만 미국의 연준의 영향을 안 받고 어쨌든 그다음에 고객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어디에 눈 떴을까요 이들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떴습니다. 매춘이나 네. 카지노나 도박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이것과 같이 왔죠. 그죠. 뭐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볼 때는 늘 양지만 보면 안 돼요. 음지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음지라고 규정한 것들이 네. 그리고 이 음지가 양지 엄청 영향을 미치고 양지도 음지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인식이에요. 근데 이 음지를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도 부르고 임베디드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정보통신하고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상주의인데. 양지로 다 끌어내자.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동결했잖아요. 스위스가 푸틴 자산을 동결했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재건에 쓰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위스 입장에서는 250년 된 전통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정보, 고객 보호. 돈을 팔아먹어라. 그렇지.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압력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음지가 필요하겠죠.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명동사채 시장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손해도 보고 자살도 하고 했지만 엄밀하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또 기업이 필요할 땐 쓰기도 했었고. 왜냐하면요. 아무리 기준금리가 2% 3%라 그래도 그거를 받는 사람은 특권층이고요. 대부분은 그거에 스프레드 받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이 그 런던 시티에다가 사무소를 운영했었어요. 급전을 땡기려고. 유로달러의 급전을 땡기려고.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그런 걸 했군요. 그럼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지금 최고의 기업이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에서 보면 중소기업이잖아요. 신용 있는 중소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급전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갚아야 일주일 만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갚기 때문에 무위험이죠. 그렇죠. 꺼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꺼갖고 또 갚아요. 돌려막기. 그게 되는군요. 예. 돌려막기. 일주일짜리 금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카드 돌려 막듯이. 네. 그 안에 어떻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연리가 얼마 되냐면 40% 되는 거예요, 40%. 와. 근데 그거를 써서 또 키우면 됐군요, 대단하네.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은행을 바이패스하고 40%의 연리를 줄일 수 있다라면 그걸 나머지 크라우드 펀드한테 다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몰라요. 금융 DNA가 없는 나라인데. 네.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홍콩, 시티 오브 런던. 네. 그 다음에 스위스, 저지 이런 역외입니다. 눈을 바로 떠버린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원래 했던 것보다 좋네. 그렇죠. 이제는 더 다른 국가의 간섭 안 받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CBDC라 그래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네. 근데 CBDC는 여러 형태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닮은 CBDC가 달러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달러 코인을 국경이 없이 만들어 버리면 몇 개 나라 빼놓고 중앙은행들이 다 폐업해야 돼요. 이런 게임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쓸 거냐, 달러 코인을 쓸 거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코인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럼 달러 코인 쓰겠습니까? 원화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원화 쓰나? 우리나라만 해도 원화가 커피 사 먹을 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쵸. 저축으로 하는 달러로 하겠죠? 저축은 달러로 하겠죠. 그러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죠? 아, 우리도 달러로 쓸 정도인데 거기는 자기네 통화에 대한 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달러 코인 쓰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국가는
차기 나라 통화 통화를 주권이 없어져요. 주권이 없어진다. 네, 그거는 브레툰 시스템이라고 하는 포스트 1945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은행이 찍어 가지고 상업은행을 주면 상업은행이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CBDC가 나오면은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바로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태민한테 바로 찍어 주는 거예요. 네. CBDC가. 그러면 그거를 확장하면은 연준이 오태민한테 바로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은행이 필요가 없어지는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도 위기에 빠지고요. 네. 로컬 화폐가 없어져요. 그렇죠. 로컬 화폐 우리가 뭐 페소 뭐 네. 아, 금은요. 네. 인류가 모두 합의하고 동의했던 세계 화폐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들이 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이 유통이 돼버리면 네. 달러하고 뭐 로컬이건 다 무너지니까요. 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은행들이 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줬고 그 보관증이 돈이 된 거죠. 네. 사실 금하고 돈하고는 너무 가깝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에 도전한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네. 금은 또 금의 어떤 그런 우월성이 있죠. 가장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금의 가장 큰 우월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금은 믿을 수 있지. 그렇죠. 금은 수천 년 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10년 넘었어요. 맞죠. 근데 비트코인은 한 방이거든요. 금이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은 위조가 되지만 비트코인 위조가 안 되고요. 금은 위조를 했다라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전문가 분이 보셔야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상관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앱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아. 위조가 없어요, 비트코인. 근데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지정학적 위기를 맞았잖아요. 러시아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쵸. 맞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지금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비트코인을 왕창 갖고 있어요. 그 뭐 해킹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미국이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은행들 보고 크립토커런시 노출을 자중해라고 얘기하면서 네. 콕 집어서 북한을 얘기했어요. 10억 달러나 미사일 프로그램 썼다라고. 아, 현실적으로 안보에 위협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뭐 해킹을 네.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100% 이해는 덜 됐어요.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미지에서 실패했어요, 비트코인은. 저 나쁜 놈들이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네. 아, 그렇죠. 맞아. 채굴한다고 막 지금 온난화 된다고 그러는. 그렇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 더군다나 그 친환경 ESG잖아요. 네. ESG. 여러 가지 안 맞아 지금 비트코인하고. 아, 근데 미국은 독재 국가나 네. 부족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쵸. 확실히 머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또 법 없이 막 중국처럼 하루아침에 걸어서 문다더라 하지 못하죠. 다 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쵸. 미국의 가장 큰 특징.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다르다. 아, 그렇죠. 예, 텍사스주 같은 데는 비트코인 체육을 막 엄청 환영한다. 그쵸. 어느 주에서는 막 비트코인 가지고 주체육은 받겠다고 막 선언한다, 막. 그래서 다르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아, 그게. 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비트코이너인 제가 한 지난 5년 동안 지정학 책을 집중적으로 팠기 때문에 쓸 수 있었는데요. 지정학 책을 집중적으로 팠던 이유는 비트코인 그거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지정학 책을 5년 동안 파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까요? 이 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책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매우 유용하다.